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.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.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꼭 만나길 원합니다. 이 말을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.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내 인생,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지옥 같았던 내 인생,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꿈이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,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.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데 거창한 전도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두 마디를 전하는 사람.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내가 만난 예수님, 내가 경험한 예수님, 내가 체험한 예수님,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. 우리 가정은, 내 남편은, 내 자식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.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.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체험적인 것을 전하는 게 전도다. 여러분에게 평생 이 말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